가끔씩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가격이면 뭐를 사니, 데스크탑을 사니. 근데 데스크탑은 이거 안 되잖아요. 펜으로 필기 안 되잖아요. 다 자신의 필요와 예산 상황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그렇게 남들 고나리 하면서 공격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서피스 프로 8을 사용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서피스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완전한 노트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타입 커버를 분리해서 태블릿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서피스 독 2를 활용해서 집에서는 거의 데스크탑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 서피스 프로 8과 서피스 독 2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피스처럼 얇고 가벼운 디바이스와 제 뒤에 있는 데스크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형태적 특성 차이로 인한 단자의 확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초고성능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을 목적으로 두신 분들이라면 데스크탑용 CPU와 외장 그래픽이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분들은 최근 상향 평준화된 모바일 CPU로도 충분히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쾌적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피스 프로 8은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 타입 C 단자가 우측에 두 개밖에 안 달려 있는데요. 서피스 독2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커넥트를 통해서 서피스 본체에 연결하면 이 자체로 서피스의 부족한 단자 확장성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 뒤로 USB 타입C 단자 2개씩 총 4개, USB A 타입 단자 2개, 1GB 이더넷 단자와 3.5파이 이어폰 단자, 그리고 켄싱턴 락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휴대성 좋게 태블릿 혹은 노트북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집에 와서는 서피스 커넥트에 딱 연결만 해주면 충전과 함께 데스크탑적 확장성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디스플레이는 4K 60Hz 듀얼 디스플레이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전력도 199W까지 흘려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피스 프로 8뿐만이 아니라 좀 더 고전력을 필요로 하는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나 서피스 북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면서 추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외장 하드 연결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결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집에 4K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 제가 잠시 영상 찍으려고 다 탈착을 해놨는데, 원래는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준 다음에 이 모든 랜선이나 USB 단자들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존재 없는 홀로 버려진 배단성.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일반적인 데스크탑처럼 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보통 데스크탑도 전원선, 랜선, 마우스랑 스피커 뭐 이런 것들 연결을 하니까 이 서피스 커넥트만 서피스 본체에 연결을 해주면 데스크탑처럼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서피스는 여기 있는데 서피스 독2를 통해서 연결을 했고, 지금 이렇게 제 모니터에 서피스 그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방법에 살짝 아쉬운 점은 이런 식으로 서피스 독2를 통해서 데스크탑 본체처럼 연결했을 때 서피스의 특장점이죠, 윈도우 헬로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용자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고 어쩔 수 없이 핀번호 입력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완전히 데스크탑처럼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서피스 독2에다가 유선 키보드와 유선 마우스 모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일반적인 데스크탑처럼 활용이 가능해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전력도 199W까지 흘려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유전원이 필요한 외장 하드 연결도 가능합니다. USB 단자가 널널해졌기 때문에 서피스 본체에서 아쉬웠던 단자 구성은 적어도 집에서 시즈탱크처럼 서피스 독2에 물려서 쓸 때에는 전혀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가격이면 뭐를 사니, 데스크탑을 사니. 근데 데스크탑은 이거 안 되잖아요. 펜으로 필기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이거. 물론 데스크탑이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훨씬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펜으로 필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서피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컴퓨터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다 자신의 필요와 예산 상황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그렇게 남들 고나리 하면서 공격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게임은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i7-1185G7 CPU에 인텔 X2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이기 때문에 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한 김에 한 판만 해볼까? 이렇게 롤을 킬 수도 있고, 당연한 얘기죠. 게임 한 판만 해야겠어. 지금 참고로 CPU 하드웨어 모니터를 켜놨는데 거의 아이들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방금 클라이언트를 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혀 팬 소음은 들리지 않고 CPU 온도도 45도,
44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CPU는 지금 i7-185G7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8코어, 8코어가 탑재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게임을 실행했을 때에도 수직 동결을 사용했기 때문에 FPS는 75로 유지되고 있고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핑도 안정적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게임 시작했을 때에는 코어 온도가 45도, 50도 아직까지 큰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화면 세팅이 그래픽 매우 높음이에요. 지금 최상 옵션인데 거기다가 안티엘리어싱이랑 수직 동기화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온도는 50도, 45도 CPU 지금 활용은 한 40, 30 요 정도인 걸로 봐서 롤 정도는 충분히 i7-1185G7으로도 굉장히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와 얘. 쓰긴 싫었는데 지금 보시면 게임이 12분 차인데 CPU 온도가 52도, 49도죠.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롤은 서피스에서 정말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이렇게 해서 대략 15분 정도 게임을 했는데 사실 조금 돌긴 해요. 돌긴 하는데 정작 CPU 온도는 50, 60도? 70도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 이게 지금 제가 전원 및 배터리 들어가서 최고 성능으로 해놨거든요. 요거를 권장으로 하면은 CPU 온도가 살짝 내려가더라고. 40도, 45도 그 정도로 되는데 그냥 최고 성능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어차피 게임을 할 거면은 최고 성능으로 하는 게 좀 더 쾌적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게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워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이렇게 맞춰두고 지금 21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두면은 바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 될지 아무래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사실 오버워치부터는 살짝 렉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롤이 사실 고사양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버워치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부터는 게임이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옵션 타협을 조금 해야 된다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완전히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약간 렉이 먹잖아요. 지금 훈련장에서 이 정도면은 나중에 한타 페이스에서는 훨씬 더 렉을 많이 먹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서피스 프로로는 오버워치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이렇게 게임하면은 이거 남들한테 민폐거든. 이런 걸로 게임하면 안 됩니다. 야. 조금 더 이펙트가 있는 챔으로 하면은 네, 렉이 조금 먹습니다. 못할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른 팀원들한테 그렇게 민폐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상태로는 사실 게임을 하기엔 살짝 아쉽죠. 그런데 못할 정도는 아니고 대충 요 정도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정은 그래픽이 요 정도였고 높음이었어요. 이거 낮음으로 하면은
게임 괜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방금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팬 소음은 많이 돌지만 그리고 본체 자체는 많이 뜨거워지지만 굉장히 놀랍게도 이 서피스 프로 자체의 쿨링 솔루션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온도는 40도, 50도 그리고 최고 순간적으로 80도까지는 찍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60, 50 이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랍죠? 오버워치도 플레이는 가능한데 프레임 방어는 안 되는 편이니까 확실히 게이밍 데스크탑을 대체하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피스 프로 8을 바깥에서는 들고 다니다가 집에서는 데스크탑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피스 독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서피스 프로 8과 서피스 독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